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다시 레코딩 왜 갑자기?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아니 레코딩을 왜 해? 레코딩 하지 마. 타임이 좀 안 해.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발라드 네. 특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그 제가 그 꽃보다 여행 그 여행사 여행 상품에 들어가 있는 CM송을 은총씨와 함께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세션을 할 때 가장 뭐랄까 전형적인 패턴이 많은 장르는 아무래도 발라드겠죠. 네. 발라드 딱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양쪽에다가 디스토션 톤으로 백킹 두 개 깔아놓고 모노로 두 개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테레오 톤으로 아르페지오 톤 하나 잡아가고 치고 앞뒤로 뭐 FX, 싱글 노트 이 정도가 거의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운드 셋업이 되는데 그런 전형적인 사운드 메이킹을 캠퍼로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께 뭐 사소한 뭐 그런 소소한 레코딩 팁들과 네. 그리고 뭐 현장의 분위기를 약간 보실 수 있는 약간의 저희의 뭐 그 컨셉과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 연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서로 처음 보는 작곡가와 기타리스트 이런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조금 초반에만 살짝 저희가 그 컨셉을 좀 더 특수한 상황을 좀 세팅을 해가지고 어려운 기타리스트 좀 저기 형님 큰 형님과 데뷔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뭘 잘 모르는 그럼 저 막 반말로 되는 겁니까? 그 잠깐만 초반에 네. 이거 끝까지 좀 힘들 것 같고 네네. 한 1분만 컨셉질 한번 저희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약간 그죠 그 진짜로 뭐 원로 그런 세션 분들은 사실 뭐 반말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냥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하네. 자 요렇게 저희는 오늘 발라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발라드 트랙은 제가 예전에 그 드라마 OST로 그 작업을 해서 서문탁님이 불러주셨던 네, 독한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서문탁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 다른 곡의 벌스와 이 노래의 코러스 부분을 합쳐가지고 새로 작업을 해가지고 요거 데모하고는 좀 달라요. 데모하고는 벌스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초기에 그냥 남자 버전으로 작업을 해놨던 초안이군요. 가이드.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지금 여러분들 요 후렴 부분이 이제 조금 뭐랄까 듣기가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음원 사이트에서 서문탁의 독한 사랑 찾아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총씨와 예전에 초안 부분에다가 일렉만 칠 거고요. 어쿠스틱은 제가 예전에 가이드를 쳐놨었던 거기 때문에 네. 요거를 어쿠스틱은 있는 걸 쓰고 일렉트릭 기타만 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우리가 오늘 녹음할 부분 인트로에서부터 1절 코러스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와서 보통 이제 녹음실 오면은 이제 그 만나서 인사한 다음에 이제 그 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죠. 악보 그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네, 쓰시죠. 악보에다가 체크하고 이제 어떻게 그런 아 우리 세션 형님 머리가 히끗히끗하시 아, 그러네요. 거의 뭐 원로 세션 원로네요. 네, 원로. 그러네요. 아 약간 좀 초반에 한번 이 컨셉 노래를 좀 해볼까요? 네. 아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흰머리 네. 흰머리 원로입니다. 야, 이 목소리 약간 선생님 이경영 같으십니다. 진행시켜. 아 예. 선생님 제가 오늘 발라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뭐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아유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가 인트로에 도와주고 그렇죠. 그리고 빠지죠 보통 네. 여기서 피아노만 보통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그 기타가 일렉으로 볼륨 주법 같은 것들을 그렇죠. 조금 FX를 도와주죠. 그리고 이제 뭐 방금 사실 인트로에 있던 현라인이나 이런 거를 어쿠스틱 안이 도와주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일렉이 도와주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곡은 저는 어쿠스틱이 좀 도와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일렉이 도와주면 약간 좀 사운드가 네. 약간 촌스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여기서 이런 데서 나와야겠죠. 벌스 들어가죠. 어쿠스틱. 지지가 않아 흩어져 가는 기억의 조각 속에 너의 뒷모습이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독이 되어 내 심장에 못 시도
사비가 터졌는데 일자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스네어가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림이랑 사이드 섞여 있죠. 바꿔고 2절 들어가게 되면 이제 풀로 스네어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사실 1절에는 디스 뺏기는 여기서는 네, 안 쓰는 경우도 거의 안 쓰고 네, 2절에서 많이 쓰죠. 네, 오늘은 우리가 1절만 딱 해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뺏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뒤쪽에 이제 2절에서 터질 때 근데 여기서 돼서 뭔가 약간 네, 여기서 제가 일렉을 예전에 해놨던 가이드 일렉을 틀어보면 좀 너를 부른다 이 사랑이 동의되어 내 심장에 못이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랑 백킹이 두 개를 다 들으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브릿지 네, 이런 데서 이제 일렉이 좀 그쵸. 화려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저희는 오늘 편의상 1절까지만 네.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1절에는 아직까지는 드럼이 풀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백킹을 받아서 사운드 메이킹 그렇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발라드 X나게 고독하구만. 정말 고독하구만. 아이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 부분에 인트로가 끝나는 부분에다가 FX를 하나 받아볼게요. 좀 이거를 늦죠? 여기가 좀 이렇게 하면 사운드가 좀 튀니까 끝날 때 네 그냥 볼륨으로 이렇게 열고 빠지는 걸로 네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행시켜.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보다. 여긴 아니잖아. 네, 두 번입니다. 두 번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라인 두 번 반복되니까. 네, 그다음 여기 희미한 추억이 나를 깨우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나인을 섞어서 네. 요거도 한번 넣어본 것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나인을 섞어서 5도로 끝나고 1도로 가는 그 양쪽 코드에 다 묻어 있을 수 있게 지금 처리를 네. 해주셨죠. 다른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희미한 추억이 나를 좋습니다. 그리고 벌스의 첫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벌스 이제 두 번째 부분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볼륨 좀 깔아볼게요. 희미한 추억이 나를 깨우고 지독한 그리움 다시 찾아와 지우려 해도 자꾸만 네가 떠올라 내겐 단 한 사람 너라서 여기 코드를 모르니까 네 코드 앞부분 안 써드렸죠 제가 내겐 단 한 사람 네 자, 여기 이 부분만 한번 다시 받아볼게요. 지금 코드가 저기가 네 4도 마이너하기 때문에 네가 떠올라 내겐 단 한 사람 너라서 기다림은 내게 익숙해져 가지마 좋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어쿠스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기를 조금만 더 천천히 나와 볼게요. 이왕 할 거면 저기만. 야 여기 뒤쪽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저희 완전 뭐 막막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기타와 한 몸이 되어서 어루만져줘야죠. 맞습니다. 네, 좋은 플레이.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을 쫙 해줬고요. 그
또 앞에 이제 몇 마디 또 좀 쉬어주고요. 뭐 요런데 이제 한번 합시다. 다시요. 알겠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여기가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악보 없어갖고 그냥 정말 귀로 듣고 그냥 즉석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아. 아, 이 선생님 오늘 약간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가고 있습니다. 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아. 흩어져 가니 기억의 조각 속에 너의 뒷모습이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독이. 자, 그 부분은 저거 한번 해주시죠. 올라가는 걸로, 업으로 또잉 올라가는 걸로 하나. FX. 그 올라가는 FX 약간 저기 뭐 가끔씩 뭐 이런 거 꺼내시죠. 라이터나 뭐 이런 거 꺼내갖고 이렇게 띠용. 네, 이걸로. 네, 올라가는 FX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런 거 그냥 막 그 앞에 있는 게 뭐 라이터 막 들어갖고 하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독이 되어. 너무 작게 들어갔죠? 너무 작게 들어갔죠? 아우 어렵다 이거. 얘로 하려고.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독이 되어. 내 심장 이 사랑이 독이. 네, 요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네, 요런 여러분들 그 들어갈 때 팁 같은 게 있다는 거. FX도 올리는 것도 있고 네. 내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륨을 처음에 여는 것도 있고 안 여는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네, 리베아. 네, 지금 저는 거의 아바타처럼 들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응? 자,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로 코러스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백킹 먼저 쫙 깔아놓고 네.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간단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백킹이나 뭐 어쿠스틱이나 요거 스트로크 혹은 백킹 치실 때는 자기가 어떻게 연주하는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블링을 칠 때 똑같은 패턴 연주가 될 수 있게 내가 어느 코드에서 줄을 한 줄을 쳤는지 두 줄을 그렇습니다. 쳤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려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모습이 또 아른거린다. 이 사랑이 독이 되어 내 심장에 못이 되어 깊게 박힌 대로 지울 수 없대도 이 사랑을 멈출 순 없어. 내 눈물이 비가 되어 기억을 지워내. 자, 원은 안 찍는 게 나아요. 네, 마지막은 안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 그거 5도 친 다음에 볼륨으로 싹 빼주는 것만 한번 찍어볼게요. 네, 약간 좀 빨리 빠진 것 같은데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뺀 다음에 약간 길다 싶으면 페이드 쳐주셔도 네.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도를 뒤에 갈겨버리면은 나머지 반주들이 빠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너무 세게 들리죠. 자, 여러분들 요거 하실 때는 이제 모노 트랙으로 받아갖고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 꼭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패턴이 너무 진부하다고 안 쓰는 편곡자들도 요새는 꽤 많아요. 요즘 아예 안, 거의 안 깔더라고요. 네, 근데 깔아도 막 정말 정말 요만큼. 근데 이게 사운드를 밑단을 이렇게 좀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리 진부해도 일단 받아놓고 맞아요. 저도 거의 안 들리게. 네네네. 엄청 작게. 근데 그게 이게 안 들려도 그 밑단의 그 풍성한 느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따가 어느 정도 밸런스로 잡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두 마디 전부터 가볼게요. 너의 뒷모습이 또 다른 거린다 이 사랑이 두기 되어 내 심장의 모습이 되어 깊게 박힌 대로 지울 수 없대로 이 사랑은 멈출 수 없어 내 눈물이 비가 되어 기억을 지워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뺐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은총 씨가 아까 치셨던 거를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그대로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파형도 똑같죠. 파형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굳이 더블링을 치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똑같이 칠 수 없어서 그렇죠. 약간의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더블링을 치는 거예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걸 네네. 왜 굳이 두 번 치느냐 똑같은 걸.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이거 그냥 똑같은 거 친 다음에 복사해갖고 양쪽에 놓게 되면 그냥 가운데 있는 걸로 들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두 번을 쳐서 양쪽으로 갈라주시면은 그런 풍성한 효과를 주실 수가 네.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천원 밸런스에서는 이런데 네. 거의 이 정도 마이너스 12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들리죠. 거의 뭐 안 근데 되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13까지 자, 마이너스 13까지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그 기어 타임즈 팬분들 이제 버즈비 타임즈 팬분들은 아니 기타 이렇게 치고 왜 녹음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달라요. 기타 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도 여기 깔려 있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그냥 백킹은 뭐 받든 안 받, 그러니까 쓰든 안 쓰든 일단 받아놓으면 손해 볼 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백킹은 부탁하기 미안한 것도 아닌 게 기타리스트들이 발라드 칠 때 제일 편하게 칠 수 있는 구간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백킹 치는 구간입니다. 그냥 정말 숨 쉬듯이 치죠 이거 백킹은. 그렇죠. 자 이렇게 두 트랙을 받아봤고요. 그럼 이제 아르페지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네. 볼게요.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가장 생각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르페지오입니다. 일단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셨고요. 네. 네, 연습을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 연습을 조금 더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 깜짝이야? 네, 녹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이 중요한 메인 트랙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양념 조금 더 친 다음에 바로 마무리를 하는 발라드 특집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 씨 다음 시간 2부 돌아오기 전까지 요거 연습 잘해서 다음 시간에 가자마자 뚝딱 하고 끝낼 수 있게 준비해 주시죠. 연습을 하나요? 이거 끝나고 바로 다시 찍을 거 아닌가요? 맞아 사실 네.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없습니다. 잠깐 끊었다 가는 겁니다 네, 네. 자 2부에는 은총씨의 뭔가 깔끔하게 정리된 네. 네, 아르페지오 트랙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뮤지션의 영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